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스코에서 시큐리티를 담당하고 있는 정진기입니다. 오늘 시스코 커넥트에서 시큐리티 세션의 메인 주제는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제로 트러스트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조금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가 이번 세션과 이 이어지는 세션을 통해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시스코의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제가 발표할 제로 트러스트 워크플레이스, 그리고 이 워크플레이스를 구현하기 위한 시스코 시큐리티 솔루션에 대해서, 전반적인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입니다. 우선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IT 환경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경계보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내부망을 보호만 하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내부망과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인터넷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관문이라고 불려지는 부분을 꽉 틀어막으면 되는 보안 기술이었죠. 그때 쓰여지던 제품들이 바로 방화벽, IPS, 프락시 제품이라든지 디도스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경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 경계가 확대가 되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의 종류가 늘었습니다. 우리 사용자들이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외부에서도 업무를 보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콜라보레이션 협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외부 그 개발 업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협력 업체라든지 이런 어떤 다양한 사용자들이 같은 자원을 억세스해야 되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또 개인 디바이스는 어떻습니까? 디바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회사에서 지급한 개인 PC 정도만 사용하면 됐었었는데, 이제는 뭐 다양한 어떤 디바이스들을 사용하고 있죠. 뭐 특히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업무에서 휴대폰 없이는 업무를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부 회사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메일 정도는 이제 휴대폰을 이용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IoT 디바이스는 어떨까요? 이 IoT 디바이스가 더 이상 이제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저희 동료 같은 경우에도 IoT에 푹 빠져가지고서 개인적으로 IoT 홈 네트워킹을 꾸며서 그 개인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을 집 외부에서 원격 제어하는 재미를 좀 붙였거든요. IoT 매니아가 되었습니다. 여기 재미를 붙여서 앞으로 이제 물건을 살 때마다 IoT 기능이 있는 것만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이제 자원이 어디 있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 내부망 내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만 자원들이 있었었는데, 이제는 자원들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냥 어디나 널려 있는 거죠. 뭐 기본적인 SaaS 클라우드라든지 IaaS, PaaS,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인 뭐 아마존이라든지 AWS, Azure, 그리고 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그리고 개인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멀티 클라우드까지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용어로 정의하기를 SDP라고 부릅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페리미터. 그러니까 이한번 유행을 하면은 이런 단어들이 좀 확대돼서 유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정의되는 경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경계가 하나의 획일화된 방법으로 정의할 수가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단어의 의미에서 보듯이 제로 트러스트, 트러스트를, 신뢰를 제로, 하나도 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 사용자만 신뢰하면 됐었었는데, 지금 환경에서는 아무도 믿지 말고 아무 디바이스도 믿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권한을 인증 기반으로 하되, 최소한의 억세스, 최소한의 권한 부여를 통해서 딱 정의된 스페시픽한 자원에 대한 접근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입니다. 시스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의 세 가지 중요 영역인데요. 첫 번째는 제로 트러스트 워크포스입니다. 기본적인 인증이라는 것을 포함을 하고요. 저희가 제 다음 세션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 워크포스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리소스의 억세스 권한을 결정하기 위해서 인증 기반으로 이 어떤 사용자나 디바이스에 대한 트러스트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증된 사용자, 허가된 디바이스
이런 식으로 어떤 워크포스를 결정해 주는 거죠. 두 번째 영역은 워크로드입니다. 워크로드라는 것은 우리 애플리케이션들이 과거에는 한 개의 서버에 있어서 뭐 클라이언트가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당겨받는 구조였었다면은 지금은 어플리케이션끼리의 통신들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제어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해요. 이런 어플리케이션끼리의 통신들에 대한 이런 워크로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별도의 특화되어 있는 솔루션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세분화된 정보를 교환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고 보안에 대한 보안성을 높이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이 필요한 거죠. 세 번째는 제가 소개해드릴 워크플레이스입니다. 사용자 및 디바이스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될 때 어떤 상황을, 컨텍스트 정보를 보고서 최소한의 제어와 그리고 최소한의 억세스 권한을 주는 것이 바로 워크플레이스입니다. 제로트러스트 워크플레이스입니다. 제로트러스트 워크플레이스에서 네트워크 상에서 어떻게 이런 신뢰를 구축하느냐 하는 거죠.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어제 우리 테크데이 세션에서 김종만 이사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보안 관점에서의 SDA라는 주제였었습니다. 혹시라도 뭐 못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어제 자료를 좀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시면 조금 더 딥다이브된 내용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디바이스의 검색 및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디바이스들이 예를 들어 인증을 할 수 없는 어떤 디바이스들이라면 디바이스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IoT 디바이스들 같은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장비들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고, 그리고 허가된 디바이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우리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어떤 위협이 되는 패치들을 했는지에 대한 디바이스 포스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자 및 디바이스에 대한 컨텍스트를 마련한 다음에 네트워크에 대한 억세스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시스코에서는 SGT라고 하는 시큐리티 그룹 태그 기반의 방식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종래의 VLAN 방식이라든지 IP 방식, 그리고 뭐 다운로드블 억세스 리스트 같은 걸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이나믹한 정책들을 좀 더 폭넓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한 번 우리 네트워크에 들어온 디바이스나 유저라고 할지라도 계속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디바이스에 대한 지속적인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사용을 하다가 위협에 노출되었어요. 그럼 격리를 시킨다든지 어떤 포스처 상태가 변경되지 않았었는지,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았었는지, 아니면 IOC에 대한 점검들이 필요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보안을 모니터링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태를 체크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로 트러스트 워크플레이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시스코의 종합적인 시큐리티 솔루션입니다. 시스코사가 네트워크 쪽으로 매우 경쟁력이 있는 회사죠.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시스코가 보안 쪽으로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월드와이드하게는 탑 레이어에 있는 보안 시큐리티 벤더예요. 어떻게 이런 어떤 보안 벤더가 될 수가 있었는가? 왜 시큐리티 보안 솔루션을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이유는 월드 클래스의 보안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뒤에 설명드릴 시스코 탈로스의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시스코 보안 솔루션에 입력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워크플레이스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파이어파워 플랫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관된 정책 및 가시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보안 장비들이 있을 때 어떤 사일로되어 있는 이런 네트워크 디바이스들을 관리하는 게 상당히 운영관리 부담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중앙 집중 관리하고 정책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스코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보안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통합을 해서 인티그레이션 한 다음에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한 개의 플랫폼이나 한 개의 관리 매니지먼트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장점인 월드 클래스 시큐리티 컨트롤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스코 IPS에서 사용하는 핵심 엔진인 스노트 엔진은요. 시스코가 오픈으로 풀어버려서 누구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법 누구나 쓸 수가 있고요. 쓸 수가 있고 아까 이 전 시간에 KT 팀장도 말씀해 주셨지만 시스코에서는 가장 많은 룰을 제공하지만 그 룰도 다 스노트 룰로 오픈해서 공개합니다. 타벤더들 같은 경우에는 오픈하지 않는 룰에 대해서 오픈하지 않는 저기 벤더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룰셋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도 어제 우리 테크데이 세션에서 송대근 수석님께서 스노트 룰을 이용한 사용자 룰 정의 가이드에 대한 내용을 되게 딥다이브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내용이 제가 듣기도 조금 어려웠었는데 그 자료는 되게 소중하니까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서 필요할 때 그 문법들을 보시고 필요할 때 다시 좀 공부가 더 필요하시면은 시스코 컨택해 주시면은 저희 쪽에서 또 많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가트론 매직 쿼드런트에서 언제나 최상위 위치에 있는 솔루션입니다. 수년 동안 솔루션이 있고요. 이런 제품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서 제품을 오픈으로 풀어버리는 자신감과 그리고 꾸준한 기술력을 통해서 항상 탑의 자리를 위치하는 그런 솔루션이 첫 번째 월드클래스 시큐리티 보안 솔루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보안업계의 화두는 머레어라든지 랜섬웨어 같은 악성 코드들인 거예요. APT 공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지능화된 위협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파일에 대해서 이런 지능화된 위협 공격을 방어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피싱을 통해서 어떤 이런 유혹을 한 다음에 우리가 뭐 이메일이라든지 웹상에서 클릭을 통해서 머레어를 다운로드 받고 설치되고 CNC를 통해서 공격이 이루어지는 패턴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파일들의 흐름을 보면은 어떤 한 지점에서 머레어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스코가 제안하는 앰프라고 하는 어드밴스드 머레어 프로텍션 솔루션은 전방위적으로 이런 보안에 대한 것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뭐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이메일, 엔드포인트, 웹상에서 다양한 위치에서 이러한 머레어들 프로텍션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한 개의 소스를 가지고서 여러 군데에서 블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인텔리전스 그룹인 탈러스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희가 너무 많이 소개를 드려서 저는 이제 거의 브랜드화된 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뭐 말을 할 때마다 뭐 시스코 탈러스가요, 시스코 탈러스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정도로 시스코에서 얘기하는 어느 한 가지 브랜드 같은 어떤 네임인 거죠. 탈러스는 시스코의 위협을 분석하는 인텔리전스 조직 이름입니다. 최근에 보안 업계의 트렌드들을 보면은 누가 더 많은 시료들을 얼마나 빨리 분석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시간 싸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공격 해커들은 또 악성 코드 배포자들은 변형된 코드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빨리빨리 방어할 수 있는 회사가 제품이 좋은 제품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선 더 많은 컨텐츠들을 다룰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좀 더 깊고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스코가 시큐리티 제품으로는 월드와이드 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제품을 쓰는 고객들이 월드와이드가 무척 많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각종 악성 시료들이라든지 악성 코드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많은 콘텐츠들을 분석할 수가 있고요. 저희 시스코 탈로스는 약 250명 이상의 전문화된 인력을 상시 운영 중에 있거든요. 이분들을 통해서 딥한 어떤 전문화된 분석이 가능합니다. 최근에 아무리 또 이제 이런 콘텐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컨텐츠를 사람이 일일이 분석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아닌 거예요.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 기법이 필요한데 뭐 통계학적인 기법을 쓴다든지 이럴 때 뭐 빅데이터의 머신러닝, 인공지능, AI 기능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시큐리티 방어 기법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시스코 탈로스에서 이런 다양한 시스코 제품들 통해서 하루에 접하는 머리어 샘플 수가 한 150만 개 정도 되고요. 이를 차단되는 블락 개수는 68억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를 차단되는 웹 요청 개수는 470억 개 정도 되고요. 저희 시스코가 갖고 있는 또 되게 경쟁력 있는 솔루션이 DNS 보안 솔루션인 엄브렐라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엄브렐라를 통해서 하루에 쿼리되는 DNS 요청 양이 거의 2천억 개 가까이 됩니다. 1850 개 이상이고요. 그리고 고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메일 시큐리티 보안 솔루션의 일일 메시지 수가 거의 뭐 2조 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시료들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통해서 보다 나은 보안 솔루션들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심에 저희 시스코의 파이어파워 플랫폼이 있습니다. 시스코에서 원래 시스코가 메인 시큐리티 보안 플랫폼은 아사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ASA라는 지난 10수년간 저희 시스코의 보안을 담당해 주던 플랫폼인데요. 저희가 수년 전에 소스파이어를 인수하면서
아사가 갖고 있던 장점과 그리고 소스파이어가 갖고 있던 장점들을 모아서 좀 더 강력한 플랫폼인 파이어 파워 플랫폼을 완성하였습니다. 저희가 4년 전에 첫 번째 모델인 4100 시리즈랑 9300 시리즈를 출시했고요. 올해에 아주 로우엔드급의 파이어파워 1000 시리즈까지 출시했습니다. 1000 시리즈가 출시되기 전까지는 올드했던 아사 시리즈가 그 로우엔드 엔트리를 담당해줬었는데요. 이제는 이 플랫폼이 아주 작은 로우엔드서부터 하이엔드까지 풀 플랫폼이 완성된 거죠. 아직도 오더러블한 아사 제품이 있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방화벽이라든지 IPS라든지 APT 보안 솔루션 도입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새로 나온 파이어파워 플랫폼 도입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 시스코사가 알고 계신 것처럼 서버 제조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버를 제조하면서부터 모든 어플라이언스 모듈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인소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버를 만들 때, 어플라이언스를 만들 때 자원을 아끼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새로 업그레이드된 4100 시리즈를 한번 알아볼게요. 4년 전에 나왔던 모델은 41102라고 해서 끝자리가 0으로 끝나는 모델들이었었는데 이번에 마이그레이션 된, 업그레이드 된 모델들은 끝자리가 5자로 끝나는 파이어파워 41105, 41255, 4145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모델들은 지금 이런 그 자원들, 리소스를 얼마나 많이 투자했냐면 기본적으로 2소켓 CPU를 쓰고 있고요. 가장 작은 41105 모델이 24코어의 CPU 파워, 4145가 44코어의 CPU 파워입니다. 메모리는 192GB에서 4145 같은 384GB의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별도의 여러분들이 서버를 구매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사실 스펙이에요. 저희가 뭐 하이퍼바이저를 만들기 위해서 쓴다고 해도 44코어의 384GB짜리 서버를 구매하는 것은 상당히 고사양인 스펙이라는 거죠. 이 스펙들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모델들에 비해서 NG방화벽 성능은 3.5배, NG방화벽 스루풋은 3.5배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VPN 스루풋은 5배 정도의 VPN 스루풋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당 커넥션 수는 2배, 그리고 암호화된 트래픽을 분석하는 것은 3배 이상의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우엔드급에서부터 하이엔드급까지 중간에 촘촘히 플랫폼들, 포트폴리오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아주 알맞은 적절한 제품을 제안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상 플랫폼, 파이어파워 가상 플랫폼도 제공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쓰는 VMware라든지 KVM에서 쓰는 하이퍼바이저 위에 올라가는 플랫폼들도 제공합니다. 초기에는 1원지 정도 되는 성능에 가상 플랫폼만 제공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2배, 3배 정도 되는 성능 향상을 내는 가상 플랫폼들, 파이어파워 가상 플랫폼들을 출시하였고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아마존 AWS라든지 MS 애저 같은 곳에서 직접 마켓플레이스에서 직접 오더하고 구축하고 설치해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 올라가는 OS 이름이 FTD OS입니다. 과거에 쓰던 레가시 OS가 아사라는 OS였고 새로 나온 이 파이어파워 플랫폼의 NG 차세대 기능을 탑재한 제품들의 OS 이름이 FTD인데 이름을 딱 명명한 걸 보면요, Threat Defense, 위협을 막는 그런 플랫폼이라는 얘기인 거고요. 기본적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탈러스가 제공한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거의 뭐 위협을 차단하는데 거의 100% 정도 유효성을 제공합니다. 오픈 FID를 이용해서 4,000개 이상의 애플리케이션 인지가 가능하고요. 혹시라도 없는 아이디가 없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면은 커스터마이징해서 직접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적인 우리가 모니터링 하다가 보면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데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위협들과 너무나 많은 이벤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이벤트들에 대해서 일일이 분석하고 하다 보니까 약간 아까 전에 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양치기 소년의 일을 처리하는데 90% 일을 할당할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 우선순위를 줘서 이벤트들에 대해서 플래그를 주고 어떤 랭킹을 줘서 어떤 점수화를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대응해야 되는 것을 하이
이 프라이어리티를 높여놔서 이것에 대한 응대를 함으로써 나머지 분석하는 데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산인식 기능. 자산인식 기능을 통해서 시스코가 가장 많은 룰을 제공하지만 최적화된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어떤 OS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있는지를 인지를 한 다음에 그에 맞는 룰을 정확하게 제공하는 겁니다. IoT 문제 해결 가속 가능하고요. 이 한 개의 플랫폼을 통해서 NG 방화벽 기능, NG IPS 기능, 머리어 프로텍션, APT 보안 솔루션, URL 필터링, 그리고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한 처리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일관성 있는 정책과 가시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용자를 위한 여러 가지 관리 옵션이 있는데 시스코의 기본적인 매니지먼트 플랫폼은 FMC라고 부르는 중앙관리 서버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파이어파워 솔루션 플랫폼들, 센서들을 중앙관리해주는 방식인 거거든요. 이런 중앙관리 방식은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사일로 되어 있는 보안 플랫폼들을 일일이 관리를 한다면 정책에 대해서 싱크업하기도 쉽지가 않고요. 로그라든지 어떤 문제 처리에 대한 처리도 늦어질 수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앙관리된 시스템을 통해서 좀 더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고 이 기능 때문에 시스코의 IPS NG 방화벽 기능을 쓰는 고객도 대단히 많습니다. 중앙화되어 있는 매니지먼트 서버에서 다수의 지금 보안 플랫폼들을 컨트롤하는 거죠. 혹시라도 고객의 환경이 좀 작은 규모의 환경이면은 온박스 매니저인 FDM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아사와 같이 그냥 그 장비에 직접 매니지먼트를 하는 방식인 거죠. 근데 지금 오늘 중점적으로 소개드릴 내용은 클라우드 기반의 중앙집중관리 솔루션인 CDO라는 솔루션입니다. CDO는 시스코 디펜스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솔루션인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우리 보안 담당들을 봤었을 때 보면은 보안 장비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클라우드에서 한단 말이야? 좀 불편하거나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정서적으로는 그분들의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시스코에서는 이런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방식을 메라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미 검증을 받았습니다. 이 머라키 솔루션은 지난 수년간 시스코 내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한 플랫폼들이에요. 한번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기 시작하면은 클라우드 매니지먼트의 장점들이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보안 플랫폼들도 앞으로 지금 설명드릴 것도 대부분 SaaS 형태든 클라우드 형태로 가져 있는 클라우드 어떤 관리 툴, 클라우드 방식의 솔루션들입니다. 클라우드에 있다 보니까 보안 관리가 간소하고 디바이스 구축 시간이 단축되죠. 그리고 고가용성을 제공하는데도 뭐 HA 구성하는 것도 너무 편하고요. 데이터 센터가 뭐 월드와이드하게 있으니까 SLA 타임도 99.999%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뭐 펌웨어 업그레이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편하고요. 아무래도 좀 더 많은 대수의 장비들을 직접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우측에 보고 있는 화면이 이 디바이스에 대한 내용들인데 잘 보면은 FTD OS도 있고 아사 OS도 있고 메라키 OS도 MX 시리즈도 컨트롤 매니지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iOS 기반의 라우터들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빠르게 이제 디바이스 붙였다 뗐다 이런 온보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디자인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백업 관리 같은 것들이 매우 편하죠. 무엇보다도 로그 관리를 하는데 한 장비에서 직접적으로 보다 보니까 어떤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이런 쪽에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이제 오브젝트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런 보안 장비들을 관리하다 보면은 오브젝트 관리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임자, 제 고객사 중에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방화벽 룰 관리를 하는데 요즘은 고객들이 되게 잘 룰 관리를 잘 하세요. 그래서 에비던스도 잘, 감사 증적도 잘 남겨놓는데 초기에 우리가 이 방화벽 룰 세팅 같은 걸 할 때 보면은 되게 상당히 주먹구구로 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이걸 한 이제 수년 동안, 10년 동안 운영하다 보면은 오브젝트를 넣거나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후임자가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왜 우리 회사는 룰이 만 개나 되지? 근데 만 개나 되는데 없애고 이거를 이 커서 이게 이
정리하고 싶은데 정리를 하려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불안하고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룰 하나를 지우는 게 너무 불안한 겁니다. 이런 오브젝트들을 관리할 때 중복되는 게 있는지 아니면 미사용되는 게 있는지 아니면 앞과 뒤가 좀 모순이 나는 오류 상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으면 매우 좋겠죠. 그래서 이런 오브젝트 충돌 감지 기능을 통해서 불필요한 오브젝트를 줄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분석을 통해서 아무래도 컨피그레이션 구성이 대량으로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좀 또 재미있는 거는 이 CDO를 출시하면서 클라우드 로깅 서버도 저희가 출시를 했어요. 그 이름이 SAL이라고 하는데요. 클라우드 로깅 서버입니다. 그리고 덤으로 시큐리티 분석도 가능한 거죠. 이걸 통해서 클라우드상에서 방화벽이라든지 네트워크의 로그를 클라우드로 쏴주는 거예요. SIM처럼 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CDO에서 저기 리드하고 억세스하고 검색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높은 신뢰도의 알람이 강화할 수가 있고 이런 지능적인 조사 시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탯스와치 클라우드 대시보드를 통해서 보안 분석을 통해서 침해 감지에 대한 기능 향상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소개해드릴 내용이 클라우드 솔루션인 CTR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어제 정한진 부장님이 되게 80분 동안 소개를 했어요. 오늘 좀 복습 개념으로 짧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TR은 시스코 트리트 리스폰스라고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침해 위협에 대한 네트워크 엔드포인트 클라우드 환경 간에 어떤 대시보드를 클라우드에다 놓고서 오토메이션 돼 있는 결과값으로 리포팅을 해주는 거예요. 클라우드에 있으니까 아웃 오브 박스 방식인 거고요. 어떤 인라인 위치에서 넣었다 붙였다 할 필요가 없고 장애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빠른 사이버 추적이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시스코의 앞서 말씀드렸던 보안 솔루션들을 사용한다면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기능도 되게 막강하고 저희 바깥에 데모 부스에서 CTR에 대한 지금 데모가 진행 중이거든요.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거기 저희 진행 요원들한테 문의하시면은 어떤 예제에 대해서 잘 설명을 주실 겁니다. 이 하나를 통해서도 다른 보안 제품에 대해서 이제 상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코 탈로스를 통한 인텔리전스 제공을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봤었을 때 보안이 어려운 이유가 무언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 보안이 단순히 컨피그하고 운영하고 룰 설정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네트워크 담당자 입장에서 그냥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안이 어려운 거는 날리지를 좀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좀 그것에 대한 인사이트도 좀 필요, 감도 좀 있어야 됩니다. 감이 생기려면은 경력이 좀 필요한 거죠. 전문화된 분석자가 없다는 게 어려운 거고 어느 회사나 분석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시스코에서 제공하는 이 CTR을 통해서 뭐 완벽한 분석을 합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어떤 인텔리전스를 제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상황에 있는 보안 상황에 있는 것들을 각종 로그들을 검색해서 좀 더 오토메이션에서 스퀴즈해서 그 내용들을 간편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화면에서 보는 화면이 이런 겁니다. 엔드포인트들이 있는데 이 엔드포인트가 타겟이 인터넷상에서 어떤 특정 URL이나 특정 도메인으로부터 뭔가를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 다운로드 받았던 파일이 지금 감염이 되었는지 레드로 표현되어 있는 파일들이 이거 예 레드로 표현되어 있는 파일들이 감염된 파일들이고요. 회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아직 언노운된 파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된 파일들이 어떤 경로로 지금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고 클릭해서 드릴다운 하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인텔리전스 정보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시스코의 탈로스 정보를 보여주고 필요하다면은 뭐 바이러스 토탈이라든지 외부에 있는 인텔리전스의 정보들도 머지에서 손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심리스한 워크플로우들을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FTD가 갖고 있는 시큐리티 이벤트들을 CTR로 막 던져주는 거예요. CTR에서 전송된 것들에 대한 뭐 IP라든지 도메인이라든지 이런 각종 IOC 정보들 같은 것들을 CTR에서 쿼리할 수가 있는 거죠. 시간도 단축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안에 대한 부분들을 클라우드로 이주시킬 때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아니면 우려스러운 점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에 대한 데이터가 과연 우리의 데이터가 유출돼도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제한된 최소한의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저장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하면 되고요. 그리고 추적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카운터빌리티, 포렌식에 대한 개선들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장점은 또 통합된 포트폴리오에 대한 부분입니다. 뒤에 우명아 부장님께서 소개해드릴 내용 중에 워크포스 솔루션 중에 듀오라는 솔루션이 있는데요. 저희가 인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 파이어파워가 갖고 있는 기본 기능 중에 하나인 VPN 기능과 듀오를 통해서 이제 멀티팩터 인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VPN에 접속을 하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ID 패스워드를 통해서 접속을 하거든요. 근데 ID 패스워드 이런 지식 기반의 인증의 조금 취약점은 이 ID 패스워드를 주변에 있는 동료나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유출이 됐었을 때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VPN 접속은 또 많은 회사들이 OTP 많이 사용하십니다. 원타임 패스워드. 유출이 될 수 없도록 사용하는데 듀오 솔루션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이런 멀티팩터 인증에 대한 보안 강화를 하고 사용은 되게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기존에 갖고 있었던 모든 장점 다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LDAP이라든지 레듀스 연동된다든지 듀오가 갖고 있는 투팩터 멀티팩터의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보안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머려라든지 랜섬웨어 같은 악성 코드들을 우리가 우리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전방위적인 보안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바로 시큐리티 에브리웨어라는 이제 사상인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개의 정보를 가지고서 다양한 위치에서 막을 수 있고 뭐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이메일 이런 데서 막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 파일 핑거프린터나 메타데이터 방식을 쓰고 클라우드 방식이기 때문에 타 벤더의 제품에 비해서 좀 더 빠른 응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 탈로스의 인텔리전스를 통해서 보다 빠른 응대가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이런 추적성이라든지 포렌식 기법이라든지 획기적인 분석을 통해서 파일의 이동 경로들을 볼 수가 있고 여기다가 만약에 CTR까지 있다면 훨씬 더 비저빌리티가 확보가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로도 이런 인테그레이션이 확대가 되는데요. 우리 데이터 센터 내에서 SDN이라고 불려지는 ACI 솔루션이 시스코에 있습니다. ACI에서 쓰여지는 컨트롤러 이름을 APIC이라고 부르는데 APIC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ID 기반의 SGT 태그 값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좀 더 세그멘테이션 되어 있는 즉 시스코 트러스트 제로 트러스트 워크플레이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그룹 기반의 태그를 이용해서 좀 더 세분화된 세그멘테이션 된 정보들에 대한 접근들이 가능한 거죠. 이게 데이터 센터 내에서도 직접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시스코의 인증 서버라고 할 수 있는 ISE 엔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레디우스 서버였어요. 근데 시스코가 계속된 이런 어떤 사용자 확대라든지 세그멘테이션이라든지 이런 워크플레이스를 위해서 ISE가 이제는 단순히 인증 서버가 아니라 종합 폴리시 엔진으로서의 역할로 지금 올라서고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SGT 태그를 부여하고 인증되는 과정 중에서 너는 태그 값을 몇 번을 가지고서 다음부터 우리 네트워크 활보하도록 해 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특정 유저만 구분하는 게 아니라 특정 디바이스, 특정 로케이션, 특정 메소드를 통해서 우리 네트워크에 들어오는 것들 다 세분화돼서 구분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상황 인식, 컨텍스트라고 하는데요. 컨텍스트 기반으로 상황을 인식한 다음에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한 태그 값을 부여하고 그 태그 값을 통해서 우리가 세분화된 억세스를 하게 하는 거죠. 바로 제로 트러스트 워크플레이스의 사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인증받은 허가받은 인플로이인데 이 유저가 회사에서 지급받은 PC로는 당연히 접속이 가능하지만 개인 디바이스로는 접속이 못하게도 할 수가 있고요. 컨텍스트가 다른 거죠. 상황이. 과거에 그냥 ID 패스워드 방식의 인증이었다면은 이 상황은 같은 상황인데 이거를 일일이 세밀하게 세그멘테이션 했기 때문에 다른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상황에 대해서 각기 다른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허가받은 유저가 우리 네트워크를 억세스하다가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걔가 위협에 이제 노출이 된 거예요. 그때 격리할 수 있는 폴리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시스코 ISE가 있고 이러한 기반으로 저희가 시스코 제로 트러스트 워크플레이스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시스코 솔루션을 사용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월드 클래스의 보안 수준 컨트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심에는 시스코 탈로스가 가지고 있는 인텔리전스를 제공하는 시스코 보안 솔루션을 통해서 우리의 워크플레이스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서 중앙에서 일관성 있고 단일화된 정책을 펼침으로써 우리 보안에 대한 전체적인 기조를 맞출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각종 보안 포트폴리오를 통합해서 우리 네트워크가 단순히 방화벽 경계 보안이 아니라 네트워크 전체로 보안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바로 시스코 보안 솔루션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